영화라든지 와일드 스트로베리즈 같은 영화들은 영화가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심오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1950년대 지식인들이 선풍적으로 그 영화들을 열광했죠. 그래서 1950년대의 지식인들은 그 잉마르 베르만의 제7의 봉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했던 영화죠. 그리고 또 페데리코 펠리니의 그 1954년작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길. 스웨덴 하면 잉마르 베르만, 바로 대명사죠. 페데리코 펠리니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와 더불어 1950년대와 60년대 그 이후 현대 영화의 획을 걷던 그런 거목 중에 거목입니다. 또 프랑스의 아까 장 누누아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명이 거목이 있습니다. 로베르 브레송. 여러분이 로베르 브레송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홍상수 감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홍상수 감독의 입에서 아마 그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감독하면 로베르 브레송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 로베르 브레송이 만든 가령 뭐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라든지 사형수 탈출하다 등 이런 영화들은 그 영화가 어떻게 우리 영혼의 영혼 또는 철학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아주 뭐 영화 역사에 길이 남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1950년대에 그 이후로도 뭐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은 부상에서 높이 평가받았던 거목 중의 거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미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독과점법 위반이다 판결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50년대를 거치면서 와이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단으로서 세력으로서의 그 헐리우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기가 195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1960년대 중반까지 갑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화에서 최대의 헤게모니를 누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좀 주춤거렸었다라는 것. 이러면서 많은 내셔널 시네마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아시아 영화가 50년대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구로사와 아키라 들어보셨죠?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영화의 천왕이라고 얘기됐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일본 영화의 천왕이라고 얘기됐고 스티븐 스필버그, 뭐 마틴 스코세스 등 내노라는 헐리우드의 그 감독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시아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뭐 이렇게 리스트 뽑으면요.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영화들이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라쇼몽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또 하나가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이제 제가 이 영화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역사 영화 중에 한 명인데 이 라쇼몽이 1951년 세계 3대 영화제라고 얘기되는 세계 3대 영화제 깐, 베를린, 베니스죠?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대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제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필름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왜 중요하느냐? 세계 영화 역사의 지형도를 작성하는데 영화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제가 어느 영화제일까요?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몇 년도? 1932년도입니다. 깐 영화제는 1946년입니다. 39년에 개최될 뻔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멈춰섰고 중단했고 46년에 열립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가 51년에 열리는데 이 3대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세계 영화사가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1951년에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아시아 구로사와 아키라가 발견되고 일본 영화가 발견되고 나가서 아시아 영화가 발견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른바 그 오리엔탈리즘 서구인이 이제 동양인을 보는 그 관점 내지 그 시선을 가리키는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국풍이라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시아 영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한국 영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영화제라는 존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라쇼몽이 51년에 베니스 영화제 받고요. 아시아 영화가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언제인 줄 알아요? 51년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89년으로 뛰어요. 38년 동안 못 받아요. 한국 영화 받았습니까? 유감스럽게 한국 영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베를린, 베니스, 깐느 최고상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기 누구야? 우리 박찬욱 감독이 2004년에 올드보이로 깐에서 받은 심사위원 대상은 2등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로사와 아키라가 젊은 나이에 베니스를 정복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일본 영화는요 계속 상 받아요. 54년에는 깐느에서 최고상도 받습니다. 그때는 황금 종려상이 아니고 심사위원 뭐 대상인가 이랬었는데 그랜 프라이즈 오브 더 주얼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옥문이라는 영화로 깐느 대상도 받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구로사 아키라 외에 일본에는 거장이 세 명이 더 있습니다. 오즈 야스지로 또 한 명이 미조구치 겐지. 이게 일본 영화의 3대 거장입니다. 세계 영화의 3대 거장입니다. 아시아 영화의 3대 거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루세 미키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영화들은 특별히 조명을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오지야스지로의 동경이야기라든지 미조구치 겐지의 그 우게치 모노가타리라든지 또 나루세 미키오의 부운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그 후대의 감독들한테 결정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화고 영화 역사에 그 대표작으로 남아있는 것들인데 요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영화에 이어서 어디가 발견되냐면 인도 영화가 발견됩니다. 아시아 중에서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 인도 영화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볼리우드 또는 이제 발리우드로 춤추고 이런 영화들 거기는 내러티브 구조하고 상관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들 영화의 컨벤션인데 그 인도 영화는 전부 그런 영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쪽에 비주류이지만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리얼리즘 계열의 대표적인 그 감독으로 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실 이름은 바로 사트야지트 레이라는 이름입니다. 조금 뭐 어렵습니다만 사트야지트